자, 안녕하세요. 포커남입니다. 2022년 10월 19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드리고요. 10월 18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장은 좀 V자 모양을 그렸어요. 그쵸? 시장이 장 시작해서 살짝 올라온 척 하다가 쭉 밀렸거든요. 그러다가 점심때 다시 저점 찍고 올라와서 V자로 만들면서 아주 잘 마감을 했습니다. 전부 다 외인들이 매도를 치다가 매수로 돌아서면서 확 시장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물하시는 분들한테는 꼭그 외인 수급을 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를 갖다가 가장 많이 흔드는 것들은 외인 수급입니다. 외인 수급은 뭐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미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있어요. 네, 미니 투자자별 매매 동향 어디 있죠? 미니 투자자별 매매 동향 요거를 보면 크게 해놓을 필요도 없어요. 전 요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보는데 요거를 쭉 보면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지금 여기 12시 30분부터 개인이 매도를 치기 시작하죠. 그죠? 매도를 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기관들이 같이 매수하죠. 선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타임에 12시 30분, 46분에 외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개인들은 매도를 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선물은 확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물량을 좀 많이 던졌어요. 그거를 기관이 받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됐든 시장 상황은 시장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쵸? 예, 외인들이 조금 매도를 쳐서 빠졌다가 다시 V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 좋게 됐고 마지막에도 마무리가 잘 됐어요. 어쨌든 요거를 한번 짧게 해 가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에요. 자, 요거 이제 일단 해놓고. 자, 그러면 일단 선물부터 한번 보죠. 선물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아, 결국엔 양봉 만들었네요. 자, 오늘 선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5%까지 빠졌었어요. 그쵸? 1.5% 정도 갭으로 떴다가 쭉 뺐습니다. 외인들이 매도를 치면서. 근데 지금 보면 박스권을 딱 돌파를 하려고 하죠. 자, 오늘 미국장이 좋아서 내일 갭으로 뜬다. 갭으로 뜬다.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나온 것들이니까 즉, 예, 상승하는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이 꽤 세게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량주 중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약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아까 주식을 계속 봤는데 삼성전자가 힘을 하나도 못 쓰더라고요. 마이너스에서 끝났죠. 그죠? 빠질 때는 같이 빠졌다가 올라오질 못했어요. 지금 선물이 원래 이 정도로 올라오면 삼성전자도 한 1%, 1%에서 2% 사이는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은 유난히 못 올라왔습니다. 그 대신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죠? 어쨌든 주식도 괜찮고,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거의 V자죠.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를 점심 때 제가 못 먹었어요. 아쉽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요때가 아마 엄청나게 크게 먹었을 텐데 요걸 못 먹어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매도가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매수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장이 조금 약하게 움직였죠. 자, 이렇게 추세를 보면 V자가 확실하지만 실제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사드 신호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사드 신호를 보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살짝 매수가 나오다가 시가 깨면서 매도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살짝 매수 나오고, 매수매도가 짧게 나왔죠. 요거 매수, 짧게 요거 매수, 요거 매도, 그 다음에 요거 매수, 요거 매도.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점심때 이게 이제 매수가 컸고, 그 다음에 요거 짧게 매도인데 안 나왔고, 매수, 매도. 그죠? 요거 매도. 요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은 거의 V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V자라고 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방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방으로 해서 매도로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상방. 그 다음에 오후에는 거의 횡보죠.
행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오후에는 특별히 먹을 게 없었다.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지수 한번 보죠. 우리 지수, 코스피 한번 보죠. 자, 코스피도 많이 올랐습니다. 1.9%인가요? 1.35% 올랐네요. 자, 딱 여기 라인에 걸려있죠. 자, 오늘 미국장이 중요해요. 미국장이 만약에 오늘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선물은 박스권. 예, 박스권 상단을 통과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올라갈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주식을 좀 오버를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갭으로 뜨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코스닥은 아직 전고를 돌파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예, 그 전고 밑에 있는데 코스닥도 세게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놨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톱텍. 예, 톱텍은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슈 말씀드렸죠. 톱텍은 SK온, 포드 14조 원 규모의 폐배터리 프로젝트 참여한다. 이거 좋은 뉴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가장 빨리 정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타 신호까지 드렸던 종목입니다. 톱텍 한번 볼까요? 리딩클럽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 아, 그거는 조금 이따 하죠.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톱텍도 이거는 정보. 정보로 해서 올려드렸고. 휴마시스 첫 수급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요거 지금, 예. 소액주주랑 분쟁이 있다. 근데 소액주주랑 분쟁이 있는 거랑 지금 휴마시스가 올라오는 거랑은 별개거든요. 여태까지 소액주주랑 분쟁이 있어가지고 종목이 올라온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얘도 수익이 잘 나왔고 지하이텍 이거 강하게 말씀드렸죠. 지하이텍 이슈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한 거. 자, 내마모성 합성 복합 소재 개발 거래처 검증했다는 뉴스가 뜬 다음에 이거 폭등했던 거고요. 하잉크 코리아는 왜 그냥 제거는 수급 보고 들어갔는데 BNT 인터내셔널이랑 흡수합병 결정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올라왔어요. 이 하잉크 코리아도 오랜만에 올라왔죠. 하잉크 코리아는 예전에 단타를 칠 때마다 들어가서 먹었던 종목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IMBC 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M&A 그죠? M&A 이슈 있는 종목입니다. M&A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온 거고요. 앱크로는 CART. 그죠? 예, CART 관련한 걸로 해서. 얘는 무조건 뜨면 들어가면 거의 먹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도 매매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올라왔다가 오후장 돼서 빠진 종목도 많긴 한데, 전체적으로 움직임 첫 수급 나올 때, 그 다음에 상승 움직임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종목 한번 보죠. 지금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비스트로. 예, 비스트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다 비스트로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비스토스. 예, 비스토스.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자, 인디에프. 글로벌 세아가 쌍용건설 인수 계약 체결을 했다는 얘기네요. 글로벌 세아. 야, 글로벌 세아가 인디에프 최대 주주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왔어요. 어제 왜 올라오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뭐 이슈 먹힐 만도 한데 인디에프랑 어제 제가 점상 간다고 얘기를 했던 게 JTC가 상한가에서 점상에서 시작했다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글로벌 세아가 얘는 점상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예, 요 쌍용건설 인수.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쌍용건설 인수 계약 체결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베트남 개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오다 갑자기 한 방에 상한가 들어갔어요. 예. 베트남 개발, 그 다음에 톱텍, SK온, 포드 14조 원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톱텍 올라왔고 이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상한가 갔고 에미지스는 못 봤거든요. 해외 업체랑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 공급. 이미지스도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겁나 세게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죠? 이미지스도 참 빠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뉴스가 있고 비스토스는 지금 예, 스펙 소멸 상장, 첫 번째 상장했던 종목이고, 자,
예, 스펙에서 이제 비스토스로 상장했던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같이 이제 내일 미리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신한 6호 스펙도 10월 19일 날 모코 MCS로 변경 상장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매매한 것들입니다. 선물이 생각보다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짧게 짧게 매매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매수에 이제 좀 크게 수익 난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뭐 예, 매도에 지금 수익이 난 것도 있고 오늘 실제 우리가 움직인 거 제가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요렇게 움직이는 거는 숏웨이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렇게 움직이는 거 미드웨이브 한 요게 EP 안에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빅웨이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빅웨이브죠. 그죠? 실제적으로 선물 차트를 보면 예, 선물 차트를 보면 자,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 이렇게 V자로 크게 그렸잖아요. 이 정도면은 빅웨이브예요. 그죠? 빅웨이브는 생각보다 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빅웨이브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빅웨이브도 좋고, 미드웨이브도 좋고, 뭐, 숏웨이브도 좋고, 숏웨이브가 제일 안 좋긴 하죠. 그래서 빅웨이브. 미드웨이브만 나와도 굿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선물은 움직이기만 하면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서 수익을 내시면 되고요. 자, 주식 수익 상위 3선 한번 보죠. 오늘 어떤 종목을 했나? 자, 일단은 SKKG 아 KG케미칼. KG케미칼은 제가 어제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리딩클럽에도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KG케미칼 아침에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아침에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은 게 지금 197만 원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얼음 들어가고 갭 떠서 여기서 음봉 나올 때 정리했거든요. 이게 197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MBC가 나왔네요. IMBC는 오후장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죠. 그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오후장에 지금 1시 넘어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두번 먹은 것 같은데 요게 16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되게 크게 나온 거죠. 여기서 한번 살짝 미들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 들어올 때또 따라 들어갔는데 이렇게 먹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아이비. 아주아이비는 아까 이슈가 있었죠. 아주아이비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실제 얘가 안 움직였어요. 그죠? 아주아이비 투자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때는 지금 이걸로 드렸거든요. 자, 요걸로 드렸는데. 보면 GII 이노베이션 암 치료 미국 FDA 승인 예 아주아이비 투자 요거를 갖다가 9시 56분에 드렸어요. 리딩클럽에 9시 56분이면 어디냐면은 실제 9시 56분이면은 여긴가 보네요. 그죠? 자, 여기에 지금 수급이 살짝 들어왔다가 어때요? 빠졌죠. 그죠? 빠져요. 어디까지 안 빠졌죠? 여기까지는 안 빠졌어요. 근데 쭉 해서 그냥 이 수급 들어온 거 물량 먹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좀씩 좀씩 빠지다가 여기서 뉴스 뜨면서 급등합니다. 전 여기서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140만 원짜리가 나온 겁니다. 갭까지 떠서. 그러니까 뉴스 뜬거 이런 거는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자, 보면 제가 정보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하죠. 그러니까 리딩클럽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관심 종목 하나를 열어서 제가 드리는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계속 보세요. 뉴스가 나오는 순간 폭등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주식과 선물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해서 수익 내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 2020년 10월 18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동전주가 두 종목이 있죠. 동전주 일단 인디에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에프는 점상 갔어요. 그쵸? 예, 어제 상한가 간 다음에 그냥 바로 점상 갔습니다. 거래량은 꽤 많이 터졌는데, 그 거래량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내일도 조금 더갈것 같고요. 인디에프. 자, 베트남 개발. 베트남 개발이 다시 한번 뜰때 요거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살금살금 올라오다가 지금 보면 12시 때 움직였어요. 12시 때. 그죠? 점심시간대 아닌가? 아, 점심시간 끝나고네요. 1시부터 움직였네. 1시. 1시서부터 조금씩 움직임 나오다가 그냥 여기서 한 방에 붙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동전주는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전주 안 보다가 이쪽에 이제 상한가 종목들 몰려 있는 거 보고 알았어요. 예, 어쨌든 요거 상한가 들어갔고요. 베트남 개발. 자, 어디까지 올릴 것 같아요? 더갈것 같죠? 그죠? 요것도 잘 지켜보시고, 뭐 동전주라도 단타 치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셔도 되지만, 저는 가능하면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톱텍. 톱텍은 실제 처음 이슈 돈게 지금 이게 몇 시예요? 9시 28분인가요? 예, 27분인가 이때 들어왔는데, 톱텍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잠깐만요. 이건가? 아닌데. 톱텍 뉴스가 되게 빨리. 요거는, 예, 톱텍이 뉴스가 뜬게 있었는데, 그 뉴스에 물려가지고 지금 안 보이네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스를 드렸을 때가, 요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 요때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뉴스 받고, 얼음 받고, 그냥 상한가까지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그쵸? SK온, 포드, 14조 원 규모의 미국 배터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이슈 때문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미지스는 못 봤어요. 예, 이미지스는 못 봤습니다. 이미지스가 확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여기서 한번 수급이 확 들어온 다음에 바로 빼버리죠. 와, 이런 거는 진짜 멋진 것 같아요. 한 다음에 바로 빼버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금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고, 예,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뭐 이거는 제가 못 먹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는 못할것 같지만은, 어쨌든 확실하게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스토스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이죠. 예, 아침에 바로 상한가. 여기서 시작되자마자 붙어가지고 상한가 붙었고, 지금 이게 얼마짜리예요? 패대기 쳤다가 바로 다시 상한가 붙었습니다. 비스토스는 시간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밀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휴마시스. 자, 소액 지주 지분 취득에, 자, 경영권 분쟁 관련한 걸로 해서 올라왔는데, 시간으로도 2.4% 올랐어요. 아, 지분 경쟁을 한다, 소액주주랑. 아, 글쎄. 먹히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도 단타를 치긴 하거든요. 근데 항상 좀 짧게 보고 있어요. 예, 휴마시스. 소액주주 지분 취득 전제공시 경영권 분쟁 지속. 이런 거는 슈퍼갬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먹고 패대기 치는 경우 있죠.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지아이텍. 2차전지 테마 상승 속에 2차전지용 내구성 향상, 복합소재 개발, 거래처 검증, 요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요 뉴스가 나왔을 때가 여기였습니다. HTS에 뉴스 뜨고 급등을 한 거죠. 그쵸? 이거 빠르신 분들은 아마 잡으셨을 거예요. 예, 저도 여기서 잡아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여기서 횡보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왔고, 여기서 상까지 갔어왔죠. 그죠? 근데 상 치자마자 상 치게 했어요.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챙기는 게 최고죠. 자, 레몬. 자, 레몬도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왔네. 아, 레몬도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톱텍, SK온, 포드, 14조 원 규모 미국 배터리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 레몬, 그래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얘도 떨어졌네요. 시간외로도 1% 올랐네요. 못 봤네요, 이거는. 하잉크 코리아. 뭐다볼 수는 없겠죠. 하잉크 코리아 아침에 이거 보세요. 얼음 된 다음에 몇 퍼센트를 뺐는지 아세요? 한 4%를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린 거죠.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2차론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올라왔는데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에이 별거 아니네라고 하지만 실전 매매하면 이거 거품 토합니다. 쌍욕 나와요. 그죠? 얼음 되는데 따라 들어갔는데 이렇게 밀어버리면 진짜 쌍욕 나옵니다. 어쨌든 하잉크 코리아는 이슈가 있는데 BNT 인터내셔널과 흡사병 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IMBC. IMBC는 뭐 민영화 얘기죠. MBC 민영화. 그 관련된 이슈로 해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렇게 올라오면 2 밑으로는 잘안 빼는데 또 이것도 2 밑으로 빼버리네요. 아, 참 대단하네요. 예, 2 밑으로 빼버려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그 요즘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올라왔다가 밀려서 빠지는 종목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앱클론. 앱클론은 CRT 관련한 이슈, 얘 뜨면 무조건 단타 치시라고 말씀드렸죠. 앱클론은 이슈 먹히면 꽤 세게 먹힙니다. 그래서 요거 잘 지켜보시면 돼요. CRT 치료제, 혈액암 일상 완전 관해, 그 다음에 킴이라 불응 환자에게 사용 기대감 지속. 자, 위메이드는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는 앞으로도 계속 보세요. 지금 위맥스 3.0도 있고, 네, 위맥스 3.0도 있고,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도 항상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맥스도 지금 오늘 빠지긴 했지만 얘도 내일 또 올라올 거예요. 지금 그 위믹스 3.0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P2E 게임, 그죠? 예, P2E 게임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대장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올라오면 룽투 코리아 있죠? 룽투 코리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얘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지금 P2E 게임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는 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자, 지니너스. 자, 랩지노믹스와 클리라랩 기반 압류 전체 분석 솔루션 미국 신자 진출 업무 협유 이것 때문에 지니너스 요즘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데 보통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하고 거래량 터지면 무조건 올라온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봤을 때 일단은 저는 베트남 개발 내일 더갈 거고요. 그죠? 인디에프 더 갑니다. 인디에프는 내일 정도는 상 풀리겠지만 오전에는 움직임 좋을 것 같고 베트남 개발은 전더갈 거라고 보긴 하지만 동전주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톱텍도 단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내일 무너질 거고.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메이드는 계속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예, 요거는 계속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2년 10월 19일 갭상승 예상 종목 보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부터 한번 보죠. 자, 유바이오로직스가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내일 혹시 세게 튀나 보세요. 내년부터 콜레라 백신 독점 공급한다는 기사가 떴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콜레라 백신, 코로나 백신. 아, 유바이오로직스도 엄청 떨어졌네요. 아이고야, 이런 거 보면 진짜
깨끗하게 깨끗하게 그죠? 네, 유바이로직스 내년부터 코로나 백신 독점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CKH는 동전주고요. 중국 관련한 종목이죠. 얘도 상한가 갔는데 장중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아렌투 테크놀로지. 자, 아렌투 테크놀로지 장중에도 움직임 나왔는데 시간으로 상한가 들어갔는데 요거 최대 주주 이효종 외 1인, AMP 외 3인의 보유 주식 160만 주 259억 원, 양도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양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총 3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 다음에 3호 전환 채권도 발행 공시. 자,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아렌트 테크놀로지가 올라오는 거는 회사를 넘기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도 하면서, 그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여기서 주가를 뚝 떨어뜨리죠. 그죠? 그 다음에 3호전환 사채권, 그러니까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면서 같이 얘네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M&A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자, 뉴로스. 뉴로스도 이제 상장 폐지 되나 보네요. 오늘 첫날인가요? 둘째 날인가요? 둘째 날인가 보네요. 자, 지금 얘가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정리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몇십 원짜리든 몇 원짜리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팜스코. 자, 팜스코는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뉴스가 떴네요. 팜스코 푸드 흡수합병 결정 공시. 요것 때문에 7% 올라왔습니다. 요즘 합병 공시가 많이 뜨네요. 네오이문택. 자, 1월 면역항암학회에서 NT I7인가요? 17인가요? I7 같은데? 잠깐만요. 아, I7이네요. NT I7에 대한 임상 현황 공개 예정 소식, 시간의 상승.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 요 차트를 보면요. 차트를 보면 좀 특징적인 게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 윗꼬리 달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내일 정도면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오이문택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신한제 6호. 자, 신한제 6호 스펙이 오늘 빠졌다가 시간으로 올라왔는데, 모코 엠시스랑, 예, 모코 엠시스랑 기업, 예, 이제 탑업이 흡수합병 된답니다. 아시겠죠? 네, 내일 모코 엠시스로 해서 얘가 상장이 되나 보네요. 자, 어쨌든 잘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내일은 모컴시스로 상장이 되나요? 어쨌든 예, 신한제 6호 스펙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니언 머티리얼. 자,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대만을 점령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네, 시간으로 지금 5%가 올랐거든요. 그 대만을 점령을 하거나 대만 쪽에서 대만이랑 중국이랑 싸운다 그러면은 유니온 머티리얼을 항상 제일 먼저 쳐다보셔야 돼요.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간으로 올라왔고 유니온도 따라서 움직임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하이텍. 지하이텍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시간으로 상부터 버렸고 내일도 움직임 나올 것 같고요. 앱클론도 예, 올라온 종목 시간으로 예, 3% 올랐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 일단은 아렌트 테크놀로지가 요게 의도적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3자배정 유상증자 이슈로 해서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예, 요거는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목 보지 마시고 지하이텍 예, 요 종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오늘, 아까 떨어진 종목들 이렇게 봤는데, 뭐 요즘 가끔가다 이렇게 툭툭툭 빠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접근을 하십시오. 예, 그 얘기 해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이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지금 일단 빠른 정보, 예, 빠른 정보가 필요하고요. 빠른 정보가 필요하고 빠른 판단이 필요하고요. 예, 빠른 판단이 필요하고 빠른 매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매도를 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것만 지금 잘하시면 단기 매매는 충분히 수익이 나요. 움직이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걸 잘 이용해서 매매를 하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전문가를 찾는 분이 계세요. 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댓글을 달았는데, 유튜브에서. 전문가도 아닌데, 뭐 전문가인 척하고, 뭐 지수가 올라온 거는 뭐 세력이 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돈 버시는 분인지 제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지금 17년 차 지금 방송하고, 방송은 12년 정도 됐고요. 실제, 예, 17년 차 전업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먹고, 예,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17년 동안 돈 벌면서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된 다음에 뭐 전문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은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 편이 아니에요. 전문가라는 사람은 회사 편이고요.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 편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면은 뭐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개인 투자자라면은 전문가 찾지 마세요. 스스로 공부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돈들 많이 버십시오. 감사합니다. 돈 버는 사람이 전문가다. 예,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